안녕하세요. 우리말 문법의 표준을 제시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운, 즉 의미는 없지만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음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파생되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용례들이죠. 풀과 물, 두 단어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두 단어의 의미가 변별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와 리을은 공통되어 있지만 피읍과 미음으로 인해서 두 낱말의 의미가 변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뭄과 가뭄은요, 니은과 미음을 통해서 두 낱말의 의미가 변별되고 있고요. 강과 공, 벌과 발은 각각 아와 오, 어와 아로 인해서 두 낱말의 의미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50여만 개의 단어를 두 개씩 짝지어서 쭉 나열해보면 의미는 없지만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에는 우리말의 모든 자음과 모음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고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를 찾을 때는요, 반드시 단어를 두 개씩 짝지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최소의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요인만 달라야 됩니다. 또한 대등성 원칙에 의해서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비교해야 되고요. 각각의 단어들을 비교할 때 그 요인들의 개수, 즉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동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만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짧게 발음하는 사람의 눈과 길게 발음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 짧게 발음하는 사람이 타는 동물 말과 길게 발음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비교해보면 소리의 길이, 즉 장단이 두 낱말의 의미를 변별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경상도 방언에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마와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마를 비교해보면 억양도 두 낱말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없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에는요, 자음, 모음, 장단, 억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자음과 모음을 우리는 묶어서 음소라고 하고요, 장단하고 억양을 묶어서 우리는 운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음, 모음, 장단, 억양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음소와 운소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음소와 운소라고 해도 되지만 음소의 음과 운소의 운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해도 됩니다. 분절 음운하고 비분절 음운은 뭐냐면요, 눈으로 소리의 많이를 나눌 수 있는가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입니다. 나눈 기준이에요. 자음과 모음은 우리가 필기할 때 눈으로 보여요. 그렇죠? 필기할 때 자음과 눈으로 자음과 모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읍, 우, 니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눈으로 소리의 많이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장단하고 억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의 마디를 눈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 음운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음운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에는 자음, 모음, 장단, 억양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또한 소리의 마디를 눈으로 나눌 수 있는가? 나눌 수 있다, 분절 음운. 나눌 수 없다, 비분절 음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등 과정에서는 장단하고 억양을 실제 출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운이라는 단어가 시험지에서 보일 때 머릿속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교체해서 그 문제를 인지해 나가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